이제 꿩을 여기 솥에 넣고 이제 푹 삶을 겁니다. 일단 초벌로 한번 끓여서 핏물을 일단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꽁고기는 굉장히 좀푹 삶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꽁고추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살을 다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원래는 오래 삶는 게 좋은데 뭐 이렇게 오래 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압력솥에 이렇게 삶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꽁발 들어가 있죠. 이 꽁발이 이게 감기약으로서는 아주 아주 몸에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꽁발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손질해서 푹 끓여서 같이 먹으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한번 일단 초벌로 한번 살짝 끓여서 핏물을 완전히 이제 빼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 끓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살을 발라내야지. 자, 이제 고기 살을 이렇게 이제 분리해내는 요. 근데 요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모여 앉아서 지금 이제 살을 발라내는데 지금 살 이거 더 불려야 돼, 더. 이게 응? 더. 이렇게 두꺼우면 안 돼. 가족끼리 모여서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조금 시간이 연말에 많이 걸려요, 이게 아주 그냥. 진짜 기분이 너무 이게 다 추억이야. 거짓말 자, 무슨 추억이야. 빨리빨리 해. 자. 또 나오게 하지. 나 나오게 하지 말아줘. 아니, 진짜 됐어. 얼굴 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기를 분리한 다음에 이 국물은 이제 야채를 넣어서 좀더 맛있게 이제 더 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파뿌리, 그다음에 말린 무 넣고, 그다음에 원래 대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료가 없어서 그냥 절인 파라도 일단 넣고, 그다음에 양파.
넣고 이렇게. 양파를 두 개씩 넣어야 돼. 자, 이렇게 넣고, 쭉 위에 이렇게 한번 봐봐. 요거는 이제 이 고기, 이 고기를 이제 살을 다 발라내야 되거든요. 그동안 이제 이 육수를, 야채 육수를 이제 국물이 우러나도록 이제 푹 끓일 거예요. 자, 이제 야채는 이제 다 걸러내고, 이렇게. 아, 이제, 아주, 꼭 육수, 참 맛있는 육수가 이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꽁고기를, 다시 넣고, 그리고 이제 고추장을 이제 만들 겁니다. 이제, 이 육수가 아주 기가 막히죠, 이게. 원래, 최고급 그 식당에서, 냉면 육수를 원래는, 꽁 국물로 했거든요. 네. 자, 이제 이게, 꽁국이 이제 발라낸 거를 이제 여기 끓는 육수에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이제. 네, 고추장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일단 기존 고추장을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추장을 넣고서 이걸 이렇게 끓이면은 이 고추장이, 이 보존성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예, 오랫동안 더 저장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추장을 이렇게 넣고 이거 좀 이제 끓여줘야 돼요. 잠깐만요. 고추장을 약간 고추장을 좀 더 넣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아니, 이렇게는 안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막 부글부글 끓죠? 이렇게 해서 이걸 고추장을 이제 기존 고추장은 이렇게 끓여주면 이 굉장히 이제 보존성이 높아지고 이게 오래 보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가열을 해서 일단 끓여줘요. 그러면 뭐 이렇게 묽은 게 그냥 무슨 고추장이 되나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고추장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재료를 한번 보세요. 재료를 보면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미숫가루. 원래는 이게 메주가루를 해야 되는데 이 메주가루가 하는 데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미숫가루를 해야 되는데 왜 미숫가루를 넣냐면 이 국물이 들어가야 이게 발효가 돼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고추장용 고춧가루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간을 이제 이게 이제 육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싱겁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 간을 맞추는데 뭘로 맞추냐면은 일단 여기 액젓으로 기본 간을 맞추고 나머지는 좀 간장으로 이렇게 맞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면 자, 여기다 자, 고춧가루를 넣고 자.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접어줘요.
자, 이렇게 젖어주고. 자, 그 다음에, 벌써 이렇게 고춧가루 넣어도 벌써 이렇게 좀 약간 되직해지죠? 자, 여기다가 미숫가루를 이제 넣는 거, 미숫가루. 자. 이게 쉽게 해서 우리 그 김치 담을 때 우리 그 이제 찹쌀풀이나 밀가루풀 쓰는 원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제 메주가루로 넣어야 이게 참 제맛이 나는데 그래도 미숫가루로 넣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이 국물 때문에 이게 발효가 된다 이제 풀같이 이렇게 되면서 벌써 이게 보면은 이제 이거 봐, 굉장히 재졌죠. 자, 근데 색깔이 보면 조금 아직 고추장 색깔이 아직은 안 덜 나오죠. 이런 때는 고춧가루를 좀 더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의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조청을 조금 넣어주면 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제가 매년 이 고추장 홍고추장을 제가 담아서 제 주변 분들한테 선물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걸 안 하고 그냥 바나나를 몇 개 갈아 넣어요. 바나나. 근데 오늘은 그냥 조청을 넣고 이렇게 조청을 넣고 그리고 일단 액젓간을 좀 하겠습니다. 액젓간 조금 너무 많이 넣으면 비린내 나겠지? 그 다음에 생강인가 마늘인지 모르겠네. 마늘 맞아요. 마늘. 자, 마늘 이제 마늘도 좀 넣고. 자. 조금 싱거운 느낌이 나네. 자, 그러면. 조금 좋죠. 이게 보세요, 이게. 색깔이 아주 잘 나왔죠? 자, 꽁을 이렇게 한번 여기 이렇게 잘 찍어봐. 이게 꽁을 이거 큰 장기 두 마리를 했는데 양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게 아주 그냥 꽁 육수에 꽁 고기가 완전히 농축된 고추장이죠. 이런 거 만들어서 1년 내내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선물해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약간 제가 조청을 조금만 더 넣어야 되겠어요. 이게 단맛을 조금 더 부드러운 단맛이 나오도록.
다음에 잠깐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농도가 약간 묽으면은 여기다 미숫가루를 조금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미숫가루 메주가루를 구했어야 되는데 구해가지고 그래도 이 미숫가루가 들어가면은 이 며칠 놔두면 이게 발효가 돼서 굉장히 달콤한 맛이 나거든요. 아주 그냥 꼭 굳이 메주가루 없어도 상관없어요. 미숫가루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좀만 더 넣고.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이제 완성이 거의 돼 가는데, 이제 이게 지금부터가 이제 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굳혀야 되거든요. 이게 식혀야 되는데,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위에 있는 부분이 굳어지면서 안에 그냥 수분이 그대로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식히면서 젖어줘야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 농도가 이 고추장 농도가 이게 골고루 아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일이 좀 많아요. 이게 한번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김도 안 올라오고 이렇게 좀 이렇게 굳어져 보지 않아요? 이렇게 표면이. 근데 안 그래요. 이 안을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막 김이 막 나온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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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어주면서 이거 식혀야 되거든요. 계속 젖어주면서. 자, 이 콩 이거 고기 이거 보이시죠? 자, 이거를 이제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어이구. 이게 바로 밥도둑 중에 최고 밥도둑 꽁고추장이에요. 이게 아마 이 꽁고추장 만드는 방법은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이렇게 공개된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1년 내내 드시고 이게 주변 분들한테 선물해도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이 꽁고추장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는 거 먹방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또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